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유치전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최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남과 대구, 경북은 밀양을, 또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재선정 작업.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대상지입니다. 지난 7일 경상남도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공동으로 밀양을 최적지로 꼽는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세계 시도는 보고서에서 밀양이 영남권 모든 시도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공항 조성 사업비와 악천후 등에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가덕도는 바다를 밀입해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안전성도 밀양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밀양 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그 접근성과 가덕도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있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지지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가 소음공해 문제가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허브공항이란 점을 내세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강점 때문에 해상공항 설립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까? 그죠? 24시간이 가능한 것이고 주변에 산악지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는 중립이라며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남 5개 시도의 입장은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컨소시엄에 전달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5개 시도 의견 발표회를 거쳐 총선이 끝난 뒤인 내년 6월 말 최종 입지 선정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